여러분들이 생각한 네, 안녕하세요. 전 세계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채널 코스팬 TV의 조서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네, 5월 6일부터 12일까지 한터 차트에서 집계한 앨범 판매량 중 주간 음반 차트 탑 10 지금부터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10위입니다. 오랜만에 보는 앨범인데요. 작년 7월에 발매됐던 트와이스의 두 번째 스페셜 앨범 Summer Nights입니다. 판매량의 70% 이상이 오프라인에서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2,900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으로 10위에 올랐습니다. 아마도 이번 앨범 Fancy You를 구매할 때 같이 구매를 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9위는요, 블랙핑크입니다. Kill This Love가 차지했습니다. 한 주 동안 3,900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네요. 이어서 8위는 앰플라잉의 봄이 무시개가 올랐습니다. 앰플라잉 이번 노래 정말 좋더라고요. 네, 발매 이후로 꾸준히 지금 순위권에 오르고 있는데요. 4,900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7위는 지난 7일에 발매됐었죠. 남호연 씨의 A New Journey가 올랐습니다. 이 한정판으로 나온 확장판의 판매량이 7,000장이 넘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6위로 새롭게 발매된 앨범입니다. 지난 8일에 발매된 오마이걸의 The Fifth Season이 차지했습니다. 이 사랑의 감정을 계절로 비유한 곡을 담은 첫 정규 앨범이라고 하는데요. 6위 진입 축하합니다. 5위는 더 보이지의 블룸블룸입니다. 지난 주간 음반 차트에서 3위의 기록을 세웠는데요. 이번 주에는 9,500장이 넘는 판매량을 세우면서 5위에 올랐습니다. 네, 4위는 배진영 씨의 첫 싱글 앨범 끝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가 올랐습니다. 한 주 동안 13,600장이 넘는 판매량으로 지난 1주차 판매량보다도 훨씬 많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어서 3위는 또 남우현 씨의 세 번째 미니 앨범 A New Journey 앨범이 올랐습니다. 한정판 앨범은 7,000장의 기록으로 7위에 오르고 1만 버전 앨범은 18,400장이 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면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스피릿 분들이 한 주 동안 모두 2만 5천여 장의 음반 판매량 기록을 만들었는데요. 인피니트의 메인 보컬답게 시원한 가창력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앨범이라고 합니다. 총 7곡이 들어있다고 하니까 모두 한번 들어봐야겠습니다. 네, 이번 주 2위는 방탄소년단의 매봉더솔 크루소나입니다. 방탄소년단의 음반 판매량 순위가 계속해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는 3위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는 또 한 계단 오른 2위를 기록했습니다. 월간 음반 차트에서는 방탄소년단이 229만여 장의 판매량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전 세계의 아미가 만드는 음반 판매량 아직까지도 정말 대단합니다. 네, 5월 2주차 주간 음반 차트 이제 1위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1위는 누군가요? 한트 차트에서 집계한 주간 음반 판매량 1위는 이거 효과는 어때요? 네, 뉴이스트입니다. 미니 앨범 6집 해피리 에버 애프터가 지난 1주차 판매량과 비슷한 21,200장이 넘는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기다렸던 완전체 컴백이어서 그런지 다들 앨범 소장 욕구가 엄청난 것 같은데요. 덕분에 이번 앨범 2주 연속 주간 음반 차트 1위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뉴이스트와 러브분들 모두 모두 축하드립니다. 네, 5월 2주차 주간 음반 차트 탑10 여기까지입니다. K-POP 아티스트를 응원하시는 많은 분들이 순위를 만들어주셨는데요. 모든 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이 더 찾아보고 싶은 아티스트의 앨범 판매량이나 순위가 궁금하시면 아래에 나가는 한터차트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실시간 판매량부터 하루, 일주일, 한 달 판매량을 1위부터 100위까지 모두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5월 3주차 탑10은 어떤 앨범이 올라갈지 실시간 판매량을 확인해 보면서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럼 지금까지 전 세계 K-POP 아티스트와 팬들을 위한 채널 코스팬TV의 조상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